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첩첩산중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땅은 정면에 보이는 요 도로보다 높은 덩그라이 드러진 산을 끼고 있는 밭입니다. 참하죠. 평수도 적당하고 금액도 적당합니다. 또 바로 앞에 상고베이크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고 해발이 높습니다. 이건 완전히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또 청정지역이고 해서 힐링 공간으로 아주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게 동네 사람들이 앞에 쓰레기를 이곳에 모아놔서 그게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요거는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로드뷰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드론 영상, 로드뷰 갑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완전히 그 산골짜기에 있는 첩첩산중 경북 성주 금수면 영천리입니다. 성주댐을 관통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우측편에 보면 선바위 식당이라고 보이시죠? 요 도로로 통과를 합니다. 우회전 합니다. 그리고 도서람 가는 표말도 있습니다. 쭉 갑니다. 자, 산길따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 2차선 변에서 우회전해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저 땅은 상고베이크 하는 동네에 있거든요. 땅이 있는데 지금 관통하고 있는 마을은 하고베이입니다. 하고베이 마을을 지나서 계속 직진해서 올라가면은 상고베이 마을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을은 하고베이입니다. 하고뱅이. 금수 고향의 사람들 알 거야 아마. 이거는 이제 김영김 씨들의 그 집성초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족을 멸하라 해가지고 산골로 튀는 길로 튀는 모양이에요. 자, 요 이제 하고베이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주편에 요건 내가 사줬다, 야. 자, 잘 놓지. 자, 오바이 경사도가 대단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상고베이 마을로. 아, 여기는 청정지역이고 완전 산골입니다. 붐의 산골입니다. 붐의 산골. 첩첩산중 오지. 성주서는 제일 골짜기 거야, 여기가. 금수 면에서도 제일 골짜기 마을입니다, 여기가. 상고베이크하는, 여기가 상고베이크하는 마을입니다. 상고뱅이. 근데 우리 매물 어디 갔나? 어? 매물 어디 끼고? 아, 여기네. 자, 우리 매물은 바로 좌측편에 덩그라이 떨어진 요 땅입니다. 좌측편에 덩그라이 들어있습니다. 드러친 땅입니다. 자, 현장에 다 왔습니다. 여기는 첩첩산중 금수면 영천리 상고베이 마을입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밭 주위로 녹색으로 노르망까지 다 치재해가지고 짐승들 못 들어오게끔 보호를 다 해놨습니다. 농작물이 지금 아주 그 기름진 땅에 옥수수, 땅콩 뭐 이것저것 다 심겨져 있네. 우리 부지 면적은 590평인데요. 여기에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데 산 비탈에 보니까 달의 순이 엄청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달에가 달릴 것 같아요. 가을 되면은 달에도 담을 수 있고 완전히 처첩 산중 해발 높은 곳입니다.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인데요. 총 590평에 전용을 다 받으시면은 118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목은 답이고요. 옛날에는 뭐 논으로 사용했겠죠. 자, 매매 금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한 21만 원 정도 치네요. 그리고 우리 땅은 좌향은 북향입니다.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으로 하던 건물을 지어야 됐다는 거, 거기 단점인데, 이 방향으로 보면은 한 동북향 정도 되나? 그래 되겠네. 북향 정도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우리 집 좌향은 집을 지면은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 물은 지하수를 파야 되겠는데 아마도 이 동네도 마을 간에 상수도가 있지 싶은데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동네 이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뭐 해발 높은 곳이라서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 농지원부 만들 땅, 또 농막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주말 농장으로 활용할 만한 땅, 그리고 저 지금 제 차가 서가 있는 저쪽으로 걸어가면은 등산로가 산 꼭대기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보이는 우리 저 산고베이 마을을 관통해서 계속 올라가면 유명 사찰 도소람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가보시면은 아따 이건 누가 농사 지은지 몰라도 들깨 심어놨는데 짓음 하나 없네. 참 농사 잘 짓다. 저주저는 이제 돼지감도 심어놨네. 자, 일단은 동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데 나가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안에는 다 봤고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굳이 축대공사는 안 싸셔도 될 것 같다. 지금 밑에 지금 옹벽공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축대공사는 안 싸셔도 되겠다는, 안 해도 되겠다는 거. 아이고야. 저 옹벽공사가 다 되어 있다. 그죠? 보이시죠? 그죠? 옹벽공사가 다 되어 있어. 자, 우리 땅 하단부, 요 밭은 아니고, 요 위에 덩그러니 떨어진 밭이 우리 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해발 높은 곳, 뷰가 정말 좋은 곳, 또 청정지역, 산세 수려, 경치 좋은 곳, 또 산골짜기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온다는 것, 똥개들이 짖는 관계로 저쪽 가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요 인근에 천평짜리 광고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매매는 안 됐는데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요 땅도 사도 되고 저 땅도 사도 됩니다. 요 지금 노름막 시장이잖아, 그죠? 고추 심어져 있는 요 땅부터가 저 위에 한 천평 정도 요것도 매물로 나와 있다 하는 거. 자,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 계곡. 조금만 걸어오면은 바로 계곡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야, 꽃바라야. 이쁘다. 꽃나물.
물소리 좋죠? 오대는 많네. 에? 다슬기는 많다. 자, 요렇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우리 땅 옆으로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상고배이 마을에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또 세컨하우스 부지, 또 컨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또 농지원부 만들 땅, 이런 거 참한 땅인 소개를 다 했습니다.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미에, 저는 그 제 방송에는 항상 후미에 지분을 공개하니까 그걸 보시고 내비쳐서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뭐 수박 그달키시로 봐가지고 어디냐고 지분 갖게 달라 그러는데 지분 저는 계속 공개합니다. 그거 보고 가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정독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